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트럭의 빗장이 처진 문을 통해 구금된 여성의 팔에 어린아이가 매달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토요일 산토도밍고 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지역 당국이 구금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동하는 출입국 관리 트럭의 등에 매달린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차량 안에 있는 여성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여성의 팔은 뭉툼으로 뻗어 있습니다. 아이 옆 트럭의 뒷 플랫폼에 앉아 있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손을 뻗어 아이 어깨에 놓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성명을 통해 이 나라의 이민 감독관인 베난시오 알칸타라는 이 사건을 불온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민청은 월요일 트럭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에이전트가 해고됐다고 말하면서 그가 20일밖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한 IT 국적의 이 여성은 에이전트가 이 상황을 인지한 후 석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.